안녕하세요. 선이오스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싱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한 달 전부터 미싱 사용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싱을 새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싱이 조금이 적응은 됐는데 요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선스타 미싱입니다. 얘가 여기가 지금 모터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여기 미싱 밑에 커다란 모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여기 조그만 거 여기 이제 여기 모터랍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게 베트남에서 만든 거라서 이번에 제가 110만 원 주고 구입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거는 16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싱이.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도매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자동 요 실 감는 데거든요. 제가 한번 실을 한번 감아 볼게요. 제가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잠가주면서, 이렇게 밟아주면 실이 여기 감기거든요. 이렇게 새미싱이라 미싱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실이 다 감겼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실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걸 이렇게 다 감고. 여기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실 감는 표시고, 실을 갖다가 제가 한번 미싱에 실 끼우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산지 지금 일주일 안돼 가지고 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여기를 이렇게 껴주면 된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요 기능은 이제 이렇게 하면 바늘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북집이 들어가는 데예요.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북집을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닫아주고. 지금의 미싱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작아 있어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여기 작아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은 좀 이게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불이 여기 달려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두워서 요거 하나 더 이거 달았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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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훨씬 여기 밝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실을 끼웠으니까 한번 미싱을 박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루발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노루발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이게 얘가 노루발 이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요 기능입니다. 이게 이렇게 미싱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요렇게 누벼주는 기능입니다, 얘가. 이거가. 공업용 미싱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